이식모가 빠지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뒷머리를 우리가 이식하는 이유는 왜 탈모가 오래된 분들 보시면 뒷머리는 남아있잖아요. 여기는 탈모가 돼도 요걸 이용해서 한다는 건 요게 이제 저항성이 큰 머리이기 때문에 탈모에 그래서 이식을 해서 오랫동안 가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식모도 당연히 한번 어쨌든 수술을 거친 거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단축됐을 수는 있어요. 이 뒷머리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식모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금세 뭐 1, 2년 만에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모가 빠졌다기보다는 기존모가 빠졌을 확률이 좀 더 높고요. 확률상은 모발이식 복불복인데 물론 모든 수술이 그렇죠. 모든 수술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환자분들 체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뭐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도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만족된 결과를 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확률을 줄이는 거죠. 제가 스포츠에 많이 비해서 얘기 드리지만 타율이 좋은 타자를 적시적소에 기용하는 것, 대타로 기용하는 것은 무조건 그 타자가 안타를 칠 것이다, 홈런을 칠 것이다 해서 기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믿음이 있지만 가장 확률 높은 타자를 기용하듯이 가장 좋은 수술 결과를 만들 의사 선생님을 고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복불복을에서 복으로 갈 수 있는 단순하게 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모낭세포라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영원히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략 한 25회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모발이 자라지 않거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손상이 되거나 그렇다면 쓸 수 있는 모주기가 감소하면서 이식모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사실 요즘 모발이식 기술이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정말로 이식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지게 될 정도로 모낭을 손상시키거나 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걱정하실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식모는 한번 잘 생착이 되면 계속해서 자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식모가 탈락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식하면 안 되는 경우죠. 듀파라 그래서 디퓨즈드 언패턴 알로페시아라 그래서 탈모가 전 두피에 다 있는 거죠. 탈모가 진행되면 모든 머리가 빠져나갑니다. 보통 뒤쪽에서 이식하는 경우가 뒤쪽이 이제 DHT나 이런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강하기 때문에 세이프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출해서 앞쪽으로 이식을 하게 됐었는데 듀파의 경우에는 세이프 존의 의미가 없죠. 여기도 당연히 탈락이 될 겁니다. 이걸 굳이 뽑아서 이식을 한들 탈모가 진행이 되면 돼서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듀파임을 인지 못하고 수술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식모가 탈락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 얘기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절개가 절개보다 생착률이 낮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 사실이었고요. 그럼 예전에는 왜 비절개가 생착률이 낮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비절개의 가장 최초는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고속 회전하는 모터를 이용해서 기계화된 비절개로만 대량으로 이식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죠. 근데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이 수술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인이었어요. 그럼 백인 같은 경우에는 모낭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아시아인에서는 모낭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백인에 비해서는 깁니다. 그 백인에게서 유행을 하던 비절개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잡아 뜯듯이 나와야 됩니다. 모낭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줄기세포는 모낭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모낭은 심어봤자 결국 머리카락을 만들지 못하고 탈락되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수술 방법이 적절하고 절개든 비절개든 그 밑에 있는 줄기세포를 충분히 가져가 나오면은 이식모가 탈락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